오늘은 몸무게 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별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빼고 보통 사람들은 몸무게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살 빠졌죠. 또 방심하면 살이 또 제자리 살이 또 찌죠. 결국은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몸무게 체중에 원복 원위치 현상이 생긴다. 누구나 이런 거 많이 있겠죠. 그 특히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요요 현상은 많이 겪을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잭스 이것도 기본 원래 하던 횟수에 정확히 뭐 원위치 한다. 뭐 한동안 안 하다가도 갑자기 또 여자가 생기고 애인이 생기면 자기가 원래 하던 평소에 횟수만큼 잭스도 한다. 원위치 한다. 횟수가 모든 것은 요요 현상이 생기고 그것도 잭스도 마찬가지로 요요 현상으로 평소에 하던 횟수만큼 하게 돼 있다. 굶었으면 더 많이 하게 돼 있고 결국은 횟수는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시죠.